말씀처럼 라오스 엄청 싼줄 알았는데 막상 있어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저 태국 가서 느꼈어요. 왜 태국이 라오스보다 더 싸지? 라는 생각이요. 네. 우제는 그럼 사바나케스로 고고씽. 아이고, 사바나케스. 혹시나 거쳐갈 일 있으시면 한번 거쳐가시면 연락 주세요. 제가 이제 한 모시겠습니다. 네. 여기 누추항공까지 오셨는데 제가 또 이제 비오암빠 하고 팍팍루암 하고 비얼라오 하고 이제 딱 대접해 드리겠습니다. 지환님, 저는 치앙마이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. 한달 살아보니 공산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. 네, 김회장님께서는 태국에서도 사셨고 라오스에서도 한달 살기 해보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팩트입니다. 이 공산품이 다 수입해요, 태국에서. 다 수입품이라 그런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라오스 오셔가지고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. 반 넘게 전부 다 태국에서 온 겁니다. 네, 그렇고. 네. 근데 심지어는 농수산품까지 이게 베트남이나 중국, 태국에서 오는 손 그게 많기 때문에 수입해서 오면 거기 현지보단 더 비싼 거는 그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가 봐요. 네. 보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그 방송 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.